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본문 세 번째. Along with the small everyday items. 그 위쪽에서는 방금 뭐 자전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방이라든가 혹은 뭐 샌들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것들에 더해서 along with 뭐뭐와 함께 뭐뭐를 더해서 much bigger things. 훨씬 더 많은 것들이 can also be upcycled. 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 much이라는 녀석은 비교급을 수식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녀석이에요. even하고 별 차이 없이 even으로 바꿔 쓸수 있을 겁니다. much bigger, even bigger, far bigger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훨씬 더큰 것들이 업사이클 또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래의 의도로서 사용되지 않는 물건들인 것이죠. 더 이상은 원래의 기본에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오래된 건물들, 바로 그 건물들 얘기하는 겁니다. The German government showed us an excellent example. 독일 정부는 우리에게 I-O와 D-O를 보여주는 사용식 동사죠. 우리에게 훌륭한 이러한 것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With a former steel plant that closed in 1938-35. 관계대명사 대수로 설명해서 1985년에 폐쇄됐던 이전에 썼던 철강 플랜트 공장이었습니다. 철강 공장으로 이런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Rather than destroy the plant's buildings or abandon the entire facility. 병렬 구조 5월 뒤에 abandon과 destroy 그리고 라기보다 이렇게 묶어서 한 덩어리로 묶어보면 공장의 건물을 완전 부시고 전체 시설을 폐쇄하거나 버리지 않고 버린 대신에 그들은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뭐뭐 하기로 decide to give it a new meaning. IO에게 DO를 주기로 했답니다. IO, DO, new meaning as a series of useful public structures. 공공에 유용한 건물의 일련의 건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 철강 공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굴뚝. 그리고 막 뜨겁게 막 용광로 큰 곳, 그리고 만들어진 물건을 쭉 이렇게 전시해 놓거나 혹은 이렇게 진열해 놓거나 해야 되는 큰 넓은 공간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부시지 않고 다르게 썼다는 겁니다. Many of the buildings kept their original shape. 원래 건물들 대부분은 그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received extra equipment and new designs in their surrounding area. 병렬 구조로 이렇게 뒤를 보고 앞을 보게 되는데요. To receive, kept 두 가지 병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은 기존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추가적인 장비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Old gas tank는 became pools for divers. 다이빙하는 사람들을 위한 pool, 수영장이 된 것이죠. 아, 그렇겠네요. 뭐. 그 기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모아놨던 그런 거대한 공간을 수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Concrete walls of iron storage towers were turned into ideal training field for rock climber. 철을 이렇게 저장해둔 타워들의 콘크리트 벽들이 있겠죠. 콘크리트 벽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암벽 등반가들을 위한 이상적인 훈련장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Can you believe the building for melting metal is now a viewing platform with a gorgeous 360-degree view? 물어보고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겠어요? 밑줄을. 밑줄의 문장 안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로 is now 동사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that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that 이하가 돼서 원래 철을 녹이던 그것을 위한 건물이 is now a viewing platform. 훌륭한 360도 회전해서 볼 수 있는 전망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봤죠. The final result, 그 최종 결과는 is the landscape park Drusnoit Nord 입니다. 자, 이제 칠판에 보고 있는 게 이 두이스부르크 독일에 있는 그 공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겨있는 건물이니까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런 식으로 조명이 뭐 이쁘게 밤에 비춰놓는다든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예, 원래 여기다가 철을 저장해 놓거나 철을 올려놨던 곳인데 여기 콘크리트 벽이 여기 보면 예,
탈출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암벽 등반 훈련하는 장소로 바뀌었죠. 자, 360도 회전하는 그 360도를 보는 플랫폼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근데 이 정도 딱 보시면 그림 보셨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has almost 570 acres of land filled with a garden, cycling path, and pretty lights at night, in addition to its creatively repurposed buildings. 문장의 동사는 has. Filled with로 출발하고 있는 녀석은 이만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lled with는 뭐뭐로 차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뭐로 가득 차 있냐면 garden, cycling path, 자전거 길, 그리고 pretty lights at night, 아까 봤던 것처럼 밤에 이쁜 조명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creatively repurposed, 창의적으로 좋은 다른 목적을 갖게 된 건물들까지도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570에이커 정도 되는 공간이 된 것이죠. 이 공원은 대절을 증명해냈습니다. It's possible to. 투부정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는 it과 투부정사는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 진주어는 preserve the heritage of the place. 환경뿐만 아니라 장소의 유산을 또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장소를 보존하는 거죠. 장소를 보존해서 새로 만들어주는 거.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 강화도에 가면 조향방직이었나요? 뭐 그런 데가 있는데 옛날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멋있게 리노베이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공장이 넓잖아요. 상당히 큰 공장이고 방적기 돌아가는 그런 공장인데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그런 원형을 갖춘 공장을 카페로 바꾸고 그래서 이 공간을 다시 활용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자, 이제 큰 건물에서 예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4번 출발. When artists added their own creative touches,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터치를 더할 때, things that most people think consider junk, 대부분의 사람들이 junk, 쓰레기라고 간주하는 것들이 are reborn as beautiful works of art.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문장에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나와 있는 consider를 먼저 보면요. 대수로 출발하고 있는 문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문장의 주어 그리고 consider 이라는 동사 그 다음에 junk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장에 누가 봐도 동사는 consider인데요. 이 consider는 타동사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목적어인가? 아니에요. 목적어는 바로 앞에 있는 that. 이 녀석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간주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서 해석할 수 있죠. 정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니까 쓰레기라고 간주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things 선행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간주하는 그 것들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consider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로 중간에 있었던 목적어가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앞으로 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이 junk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가 살아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동사가 미리 적어둔 것처럼 비동사 100% 동사 나와 있죠. 근데 앞에 있는 consider 때문에 이 녀석을 동사가 아닌 것처럼 바꿔서 시험을 낼 수도 있습니다. 투부정사로 바꾸거나 ing를 바꾸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아닌 것을 알고 제대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시죠. The giant picture made from trash by environmental artist Tom Dettinger are one of a kind. 비동사 나와있고 문장의 주어는 누가 봐도 복수명사. 왜냐면 앞에 있는 아티스트인 Tom Dettinger 이분은 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are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이드는 누구인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이렇게 메이드가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인 것이죠. 환경예술가인 톰 데이링거 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쓰레기로 만든 거대한 그림들이 바로 그러한 종류들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작품을 먼저 보고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요. 여러분의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었겠지만 이런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 다 쓰레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것들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성조기도 그렸네요. 이걸 자세히 보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아 이거는 좀 그렇고 미국의 국기인데 막 그 장난감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것도 잘 그렸던데.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작품처럼 쓰레기들이나 뭐 장난감이나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색깔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 모자이크 만드는 것처럼 멀리서 봤을 때는 그림이지만 가까이 보면 쓰레기 덩어리인, 그리고 쓰레기를 색깔별로 모아서 약간의 그 입체감도 갖게 하는 이런 작품이 바로 톰 데이닝거라는 사람의 훌륭한 작품들이었습니다. Up close, 가까이 가면 This brightly colored creation, 이렇게 밝은 색깔의 창조품들은 Look like a mixed up mass of broken plastic, unwanted toys, and bent wire. 이런 것들의 mix-up mess, 덩어리인데 섞여있는 지저분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쓰레기를 볼 수 있는 거죠. All things that cannot be recycled, 모두가 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녀석들입니다. Far away, however, 하지만 멀리 가면 they appear to blend, 그것들은 섞이는 경향이 있죠. 우리 appear란 동사 체크하겠습니다. 어피어는 동사로 뭐뭐처럼 보이다, 등장하다, 나타나다 라는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근데 자동사인데 어피어는 어피어 투 부정사가 붙으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그래서 블렌드, 뒤에 블렌드라는 단어 나와있죠. 이건 섞다라는 뜻이니까 함께 섞이는 것처럼 보인다가 됩니다. 섞이려면 혼자 섞일 수 없죠. into 이하로 섞여야 되겠죠. blend into, 같은 색깔로 체크. 넘어가면 into marvelous landscape, 멀리 있는 멋진 배경이나 or other paintings, 다른 그림들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된다 라고 해석해 드는 것이죠. There is also an artist who shows that even disposable cups can be reused as an artistic material. 또한 예술가가 존재하는데 이분은 disposable, 요 단어는 dispose,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spose가 동사로 버리다 해서 able를 붙였으니까 버릴 수 있는 입니다. 여러분 종이컵은 버릴 수 있죠. 일회용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머그컵은 마시고 버리면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니까 disposable cup이라고 하는 거는 버릴 수 있는 컵, 그래서 일회용 컵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일회용 종이컵을 예술적인 물체로, 예술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술가가 존재합니다. 여러 해 동안 기네스 레이치는 그 작품을, 자기가 사용했던 컵을 into brilliant art exhibit, 예술 전시품, 미술 전시품으로 바꿔왔답니다. After the cup is used by someone, 컵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다음 그녀는 독특한 디자인을 거기다 그렸고 hangs it with many other painted cups in front of the window. 아름다운 배경이나 혹은 창가 앞에다가 이런 색깔 칠한 컵들을 걸어놨다는 것이죠. 엔드 병렬 뒤를 보고 앞을 봤습니다. 여기 앞에 페인트 S 붙어있는 얘밖에는 병렬 구조로 될 수 있는 게 없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겠죠. These works from Leach and Deinger are not only pleasing to the eye, but they also naturally provoke an interest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eople. 이 문장은 나돈니 버돌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나돈니 버돌소를 모르면 간첩이지만 그래도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 문장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돈니 버돌소의 옆에 보면요, 문장이 A뿐만 아니라 B도죠. 그래서 이 작품들은 우리 눈에 pleasing, 기쁘게 보일 뿐 아니라 pleasing, 노란색, 정답으로 핵심. They naturally provoke interest,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의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어머 이쁘다 라고 갔는데 쓰레기예요.
어머 이쁘다 하고 봤더니 내가 어제 버린 커피컵이에요. 근데 그거를 재활용한 모습들을 보면 아 이렇게 환경 관심에 환경 보호에 대해서 좀 더 나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줄 것이라는 거죠. 나돈니 버돌소 알고 있죠? A뿐만 아니라 B도 였습니다. 아 하나만 더 갈게요. Pleasing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ing로 능동을 써야 돼요. 왜냐면 앞에 있는 작품은 우리 눈에 기쁘게 해주는 원인이니까 자기가 기쁘게 해주는 거죠. 뭐가? 이 작품들이. 근데 pleased가 되면 뭐 제발요 이런 거 아니고요. pleased가 되면 기뻐지는 거기 때문에 마치 앞에 있는 작품이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 됩니다. pleasing입니다. 본문 5, From Trash to Treasure 출발합니다. As you can see, 자 보셨다시피 creative thinking, 창의적 생각은 has the power to 투부정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Make positive changes to the environment, 환경에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들을 갖고 있죠. By giving old product more value, give란 동사가 전치사고로 이렇게 묶여졌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요. old product와 more value를 IO와 DO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래된 제품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줌으로써 we can lessen the amount of the waste in a way. 우리는 줄여줄 수 있다. lesson 2엔 딱 보면요. 뒤에 뭐뭐 하게 하다라는 녀석이에요. lesson 1, 1과 2과 할 때 그건 5가 붙죠. 그쵸? 요거는 lesson,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less 하게 만들다. we can lessen the amount of waste in a way that 대절이라는 방식으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치는 even more eco-friendly than recycling. 앞쪽에 선생님이 분명히 알려줬는데 even more 또 나왔죠? 훨씬 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 모르겠으면 밑줄 치고 부사 꼭 체크하세요.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인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 So, what would you say to Jamie now as they decide what to do with his cans? 맨 앞에 제이미가 콜라 먹고 여기 있어요. 콜라 캔 여기 있어요. 콜라 마시고 이거 어떡하지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업사이클해라 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What would you say to Jamie? 제이미에게 이젠 뭐라고 하겠습니까? As he decide what to do.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캔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마 그는 upcycle them to make lantern, 랜턴이나 toys, 장난감 혹은 친구들 위한 sculpture, 조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의견은 are endless, 끝도 없고요. All you need is a little creativity to think of them. 그것들을 생각해내는 필요한 것이란 생각해내는 약간의 창의적이면 충분하다라고 적혀있죠. All you need is, 그가 필요한 것은 창의성, 여기 보겠습니다. 창의성 앞에 있는 little 요 단어는 꾸며주는 단어인데 few나 a few가 나오려면 creativity를 셀 수 있는 명사로 s가 붙어 있거나 복수의 형태로 썼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a little creativity 이런 구조로 봤습니다.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stop 멈춰서 think before you throw something out 무언가를 버리기 전에 아 이거 어떻게 해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o knows? 누가 압니까? Maybe you can turn that trash into treasure. 너가 그 쓰레기를 뭐로 바꿔요? 보물로 바꿔줄지 누가 압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능률 김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2과 전체 본문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인 동영상도 있으면 꼭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선생님이 제가 드렸던 이런 교재 내용들은 in the same way 이렇게 쭉 돼 있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페이지에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기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확인하시고 공부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